이승만 한예슬 1300억대 불법 외환 거래 연루 논란. 이승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이 1300억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KBS 탐사 보도팀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6월부터 국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국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이 1300억 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4명 중 미국 LA에서 다수의 부산을 거래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배우 한예슬도 포함돼 있다. 또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KBS는 고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두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으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원로 배우 신영균 씨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유층은 모두 44명이며 위반 거래가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에 이른다.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국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등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